안녕하십니까. 뉴스114의 권선혜입니다. 경상북도 포항교육지원청은 5일 청내 여울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반부패 청렴 다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다짐식에 참석한 직원들은 직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금품, 향응수수, 권한의 남용, 이권 개입과 알선 청탁 등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천정보 교육장은 이번 청렴 다짐식을 통해 전 직원이 투명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여 삶의 힘을 키우는 행복 포항교육 실현을 위한 재다짐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